준비됐어요. 대전의 김유빈 선수와 대구의 최재원 선수의 매치로 16강 3경기를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는 비아레알 스쿼드와 그리고 AC 밀란 플러스 프랑스로 보이는 스쿼드가 되겠죠. 디아가 원톱이고 포를라리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비아레알의 스쿼드도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도사리가 비아레알인가요? 알도사리 저 선수가 양발잡이의 스탯이 매우 좋거든요. 도사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스탯이 좋아서 넣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비아레알이었는지. 비아레알에 임대를 한번 간 적이 있네요. 좋은 선택이었네요. 풀케미의 도사리. 이거 쉽지 않거든요. 장들에게 김유빈 선수의 경기는 저희가 조별리그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 경기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장들의 뒤쪽에 테오에게 후방 빌드업 들어오고요. 캐시에 그리고 지단입니다. 아래쪽 레앙. 레앙이 올려요. 칸토나가 헤더 하지만 빗나가는 칸토나의 헤더. 칸토나가 참 그래요. 헤딩이 좋으면서도 안 좋아요. 분명히 좋은데 가끔씩 이렇게 날리는 걸 보면 또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리아노, 가스파르, 소리아노 다시 아래쪽 알토사리, 로드리가 위쪽으로 갑니다. 바에나 아래쪽 로드리 다시 한 번 더. 하지만 캐시가 앞쪽으로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청록색의 대전 유니폼이 김유빈 선수고요. 노란색의 비아레알 유니폼이 최재원 선수입니다. 캐시의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지는 빌드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캐시에가 잘 버텨내고 있고요. 4-1-4-1의 핵심 중앙 측면 사이드 체인지 플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엘 레앙 다시 한번 올려줘요. 칸토나가 또 한 번 헤더. 하지만 골키퍼에게 안기고 맙니다. 코를란 볼라이디아 바에나죠. 로드리와 소리아노 로드리 가스파르. 자 천천히 들어옵니다. 최재원 다시 한번 카프드빌리아 카세레스까지 올라오고요. 카프드빌라 소리아노에게 칸토나 그리고 지단 쪽 잡았습니다. 캐시에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골레티가 찔러주고 지놀라 지놀라의 뒤쪽으로 빠지는 드리블 측면 열 수 있었지만 막혔고요. 소리아노가 또 한 번 로드리 알투사리 알투사리의 화려한 드리블 로드리 전술 변화를 시도합니다. 소리아노 로드리 포를란 박스 앞에서 다시 뒤쪽 빠지면서 실수가 나왔어요. 레앙이 뛰어갑니다. 전방에 칸토나 위치하고 있고 레앙의 빌드업은 일단 쉬어갑니다. 지단 찔러주고 앞쪽 칸토나에게 다시 지단 붙입니다. 지놀라 지놀라 다시 한번 아래쪽 포를란 소리아노가 포를란에게
벌려주면서 가스파르 측면 열렸고요. 측면 열렸고요. 하지만 뺏기고 맙니다. 구리트, 구리트, 칸토나에게 다시 한번 칸토나 드래그백 들어와서 칸토나 하지만 디고로페스의 슈퍼 세이브. 다시 시놀라입니다. 시놀라가 짧게 올려요. 레앙의 헤더 이번에도 막힙니다. 시놀라 짧게. 테오의 왼발 올리죠. 지단의 헤더가 오호. 오, 김유빈의 입장에서는 세 번의 슈팅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다시 카프드비아. 로드리. 아래쪽 열어주고요. 앞쪽에 디아에게. 하지만 볼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메슬리에 쪽에서 시간을 보내주면서 진영 정렬을 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올립니다. 에릭 칸토나. 골리트. 다시 골리트. 김유빈의 빌드업 뒤 들어왔어요. 수작구 됐고요. 박스 앞까지 왔습니다. 케르케즈. 캐시에. 캐시에 들어왔어요. 구르트 들어왔고 열렸는데 하지만 막혔고 이번엔 소리아노가 디아에게. 자, 바야나입니다. 포를란. 하지만 끊겼고요. 다시 디아. 포를란까지 왔습니다. 로드리. 야, 이거 지금 한번 열어주나요? 디아가 들어왔고 오! 파울이 아니네요. 파울이었다고 한다면 득점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좋은 위치였지만 다시 한번 더 지단과 장드레입니다. 지단 열렸어요. 지단 버티나요? 버티지 못하고 소리아노. 로드리가 앞쪽에 포를란에게 붙입니다. 다시 뒤로. 다시 포를란. 다시 소리아노. 뺏겼고 역습 들어갑니다. 레앙. 칸토나. 캐시에. 아래쪽. 다시 아래쪽 캐르케치 들어왔어요. 박스 앞. 칸토나가 위치하고 있고요. 크로스 올라왔고 헤더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칸토나의 헤더. 야, 빠르게 올라왔고 칸토나의 헤더 이번에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0. 최재원이 앞서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유빈 선수가 앞서갑니다. 죄송합니다. 최재원 선수의 비아레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죠. 자, 칸토나의 머리를 끝까지 노렸던 집요함이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카프데비아 바에나입니다. 또 끊겼고 레앙이 뛰어요. 레앙. 레앙이 잡아서 버팁니다. 박스 안 들어와서 한 번 더 드리블. 다시 뒤로 빠지고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이쪽 하프 대비합니다. 소리아노 때려요. 오, 좋은 슈팅. 아, 이게 나가고 말았습니다. 장드레 다시 한번 장드레의 쇼패스 아래쪽 블리트가 또 한번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 숫자 많아요. 시간도 유리하고 숫자도 유리합니다. 지단 버티네요. 진올라까지 빠졌고요. 위쪽 블리트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지 않고 이번엔 짧게 시간 보내면서 진올라의 진올라쇼. 와, 살렸어요. 올려요. 레앙. 이렇게 16강 첫 번째 세트 김유빈 선수의 1대0 승리가 나옵니다. 야, 칸토나의 이 헤더 플레이가 결국에는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김유빈 선수의 1대0으로 앞서는 스코어를 만들어냈고요. 잘 지켜냈고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 포를란의 중거리 슈팅과 볼라의 디아의 침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서 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스코어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자, 바로 준비되는 대로 2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크로스를 노릴 수밖에 없는 칸토나 원톱과 이 침투 패스와 뒤쪽에서 가마차기가 나와야 되는 포를란과 볼라에디아 스트라이커의 흐름상에서 그 상황 속에서는 결국에는 자신들이 의도한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김유빈 선수는 끝까지 측면으로 빠지면서 크로스 플레이를 만들었어요. 그런 장면들이 득점까지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졌고 반대로 이제 최지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볼라에디아의 침투를 활용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장면에서 당연히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득점이 나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2세트가 진행됩니다. 자, 말디니. 자, 레앙까지 들어왔습니다. 짧게. 어호. 다시 앞쪽으로 디아에게 포를란 도사리 디아 쪽입니다. 앞쪽으로 들어왔고요. 포를란 잡았습니다. 컷백 다시 한 번 더 볼라의 디아가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볼라의 디아와 포를란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공의 더 빠른 역습의 속도들이 나오고 있는 최재원입니다. 레앙 끊겼고요. 포를란과 소리아노가 띕니다. 로드리 카세레스 타겟맨 홍코가 아니었으면 저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디아가 앞쪽까지 왔고요. 방금 이전 경기에서의 그 헤드 득점 같은 경우에는 타겟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단이 골리트 쪽으로 캐시에까지 측면 잘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짧게 가요. 칸토나가 이번엔 발밑을 보여줬는데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디아 아래쪽 도사리까지 다시 한번 가스파르 도사리가 짧게 왔고요. 포를란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도사리 다시 한번 도사리 로드리 박삽 오호 키콘을 통해서 막아냅니다. 자 지놀라가 띕니다. 지놀라가 뛰어요. 다시 지놀라 앞쪽으로 지단 다시 위쪽 칸토나 들어왔고요. 때립니다. 막혔고 지단이 옆사이드가 선언되고 말았네요. 자 볼라이디아가 뒤쪽으로 로드리 다시 한번 더 앞쪽으로 옵니다. 로드리를 기점으로 한 패스가 나오고 있고요. 디에고 포를란 다시 한번 더 로드리 자 풀백까지 올려서 빌드업 했지만 실패했고 칸토나의 역습입니다. 위쪽에 지단 위치하고 있고요. 지단 서서히 들어와서 때려요. 득점 들어갑니다. 야 지단을 활용해서 끝까지 밀고 들어가는 드리블 그 이후에 심리전 깔끔한 마무리까지 김유빈이 또 한 번 앞서갑니다. 아 김유빈 선수의 저 지단을 활용한 드리블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볼을 빼주지 않고 가마차기 각도를 만드는 판단 자체가 와 야 로드리의 논스톱 파워슛 어야 이게 지금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야 아, 이게 가능한가요? 이런 류의 득점은 처음 보는데요. 프리킥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소리아노 자 로드리부터 소리아노까지 이어지는 후방 빌드업 자 이번엔 카프데빌라입니다. 야 파워슛 한 번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어요. 볼라의 디아가 때립니다. 마지막 코너킥 알도사리 바이나 쪽에서 뒤로 빼주고요. 카세레스 가스파르 파워슛 이후에 완전 흐름 가져왔네요. 다시 로드리가 디아까지 자 디아를 활용한 칩트 플레이 나올까요? 디아가 때려요! 이렇게 디아의 가마차기가 들어가면서 스코어 2-1 파워슛 이후에 이야 이제는 볼라의 디아의 가마차기까지 보여주면서 완벽한 적응을 보여주고 있는 최재원입니다. 1경기에서 디아와 포롤란의 활용도가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완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캐시에
빠져요? 오, 지단. 다시 지단. 빠졌고요. 레앙이 이번에도 따라갑니다. 지단의 하프스페이스 공략, 그리고 레앙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스코어 2대2 동점 만드는 김유민입니다. 오, 아 지금은 이 지단 쪽에서의 드리블 너무 좋았고요. 레앙에서의 심리전도 아주 좋았습니다. 레앙이 약발 4죠? 4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오늘 좀 헷갈리네요. 기억을 하는데 뭐 거의 양발에 가까운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소리아노, 바에나, 다시 로드리. 어 이번에도 파워슛 한번 노려보나요? 다시 가스파르 찔러줍니다. 도사리가 들어왔고 올려요. 볼라이디아, 오호! 볼라이디아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헤더가 이번에도 빗나갑니다. 자, 양 선수 모두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캐시에 장드레. 다시 들어가요. 지단. 자, 끌어내면서 소리아노가 후방 빌드업 시작합니다. 바에나 포를란 쪽으로. 다시 예레미 피노. 조금씩 박스 앞까지 들어왔어요. 피노가 찔러주고 포를란입니다. 이번에도 포를란의 팀2가 나오면서 스코어 3대2 앞서가는 최재원입니다. 어, 2세트부터는 이 디아와 포를란의 완벽한 팀2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김유빈 선수의 칸토나의 헤더가 1세트와는 다르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앙 짧게 지단. 지단이 드리블 해주고 올려서 지놀라. 헤더 막혔어요. 다시 지놀라 올려요. 칸토나 헤더 나갑니다. 이번 경기 칸토나의 헤더는 많이 아쉽습니다. 피노, 블라이디아, 카프데비아. 자, 남은 시간 3분. 김유빈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압박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추쿠에제 포를란 쪽으로 갑니다. 포를란이 시간 보내고요. 이 경기를 3세트로 가져가기 위해서 시간을 모두 쓰고 있습니다. 추쿠에제. 자, 이렇게 2세트 3대2로 최재원이 승리했고 이 경기는 3세트로 갑니다. 자, 3세트까지 넘어가는 접전의 승부가 있었고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에릭 칸토나의 헤더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김유빈 선수가 승리를 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볼라의 디아와 포를란을 활용했던 침트 플레이와 슈패스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최재원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양 선수 모두 자신이 잘하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16강 매치였습니다. 자, 다음 경기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강 3세트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재원 선수와 김유빈 선수의 1대1 상황이고요. 세 번째 세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근데 볼라이디와 포를란의 이 침투 플레이가 살아나니까, 야, 지금 이 2조 미만의 스쿼드에서는 저두 선수를 막을 선수가 없어 보일 정도로 매우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세트 준비 완료됐고요. 김유빈과 최재원의 3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라이디아의 선축으로 시작이 됩니다. 소리아노, 포를란, 로드리고요. 가스파르. 소리아노. 자, 카프데빌라가 U자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측면에서 찔러주고 볼라이디아가 바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끊어냈고 다시 지단입니다. 김유빈의 포메이션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는 지단이고요. 자, 아래쪽 께서 올라옵니다. 캐시에와 칸토나가 진올라까지 이어졌습니다. 진올라가 한번 접어주고 크로스 올린다고 한다면 하지만 짧게 갑니다. 굴리트가 왔다 갔다 드리블, 다시 드리블. 조금은 신중했던 모습들이 상대 수비에게 막히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가스파르가 바에나에게, 바에나가 아래쪽 포를란 그리고 볼라에 디아입니다. 소리아노. 자, 캐시의 쪽으로 이어집니다. 진올라가 다시 한번 더 아래쪽 칸토나. 칸토나 쪽에서 뒤쪽으로 측면 쪽 풀백 열렸고요. 하지만 중앙으로 갑니다. 장드레. 장드레의 드리블 다시 지단 쪽입니다. 레앙, 굴리트가 아래쪽으로, 자, 지단, 캐시에고요. 들어옵니다. 칸토나, 하지만 로드리의 수비. 다시 한번더 카포데비아가 볼을 배급을 하면서 중앙에 포를란이 있고요. 디아가 뛸 준비를 마쳤습니다. 디아 들어갑니다. 소리아노, 카포데비아. 중앙 쪽 많이 비었어요. 막힌이 없어요. 지금 카프데비아 접습니다. 왼발에 카프데비아. 왼발 각을 다 막아내고 있는 김유빈이고요. 붙입니다. 로드리. 아래쪽 소리아노. 포를란이 때려요. 아하. 포를란의 가마차기. 이게 빗나갑니다. 자, 케르케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골리트. 자, 볼라이디아가 끌어냈고요. 소리아노와 로드리로 이어지는 이두 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뚫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소리아노. 자, 아래쪽 도사리. 위쪽 디아입니다. 디아가 잡고 드리블 돌파. 김유빈의 수비 단단합니다. 다시 카프데비아 돌아서 들어옵니다. 앞쪽으로 들어가는 선수는 없습니다. 디아가 뛰어요. 디아, 바에나에게. 바에나가 다시 뒤쪽으로 갑니다. 자, 아래쪽 카프데비아. 다시 카프데비아. 일단 돌아요. 디아가 하지만 뺏깁니다. 테오가 패스 미스. 전반전 마지막 기회는 최재원에게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도사리 드리블.
이러면 김유빈에게 오는 거죠. 김유빈의 레앙 칸토나가 뛰기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 30초. 또 한 번의 실수. 포룰란가 디아입니다. 자, 끊기면서 연장전 전반전이 끝이 납니다. 이제 후반전으로 경기는 이어집니다. 킥오프는 김유빈. 날디니가 위치하고 있고요. 캐시에입니다. 장드레. 캐시에. 자, 굴리트까지 이어집니다. 아래쪽 지놀라 접어주고 앞쪽 들어오는 칸토나고요. 뒤쪽 아하 칸토나의 좋은 움직임 하지만 아쉬운 패스. 가스파르가 뛰어요. 디아 포룰란 앞쪽 디아 다시 한번 하지만 옵사이드.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디아의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자, 장드레 굴리트가 잡았고요. 아래쪽 지놀랍니다. 지놀라가 야금야금 들어와서 또 한번 칸토나의 머리를 볼지. 장드레고요. 지놀라 굴리트 캐시에로 이어지는 드리블 유자 빌드업 숫자 다 올라왔습니다. 승부를 봐야죠. 캐시에가 열렸고요. 다시 한번 굴리트가 들어왔습니다. 박스 업. 자, 이제 포룰란이 볼을 배급을 하면서 빠른 역습의 준비를 마친 최재원입니다. 소리아노. 이제 소리아노 들어와요. 포룰란, 포룰란. 로드리가 살렸고 다시 한번 때려요. 볼라이디아 살리지 못합니다. 굴리트 레앙 쪽으로 빠집니다. 자, 레앙에서 캐시아 캐시에 레앙 들어와요. 지단 하프 스피스 들어왔고 어느덧 박스 안 때렸죠. 하지만 막히고 맙니다. 양 선수의 8강인 티켓이 달려있는 마지막 매치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그리고 빠른 타이밍에 교체 투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체가 이루어질지. 교체 없나요? 일단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아하! 칸토나의 아쉬운 슈팅, 결정적인 찬스를 달립니다. 안기사. 안기사 빼주고요. 벌려줍니다. 김최재원 선수는 라인 다 끌어올립니다. 경기를 90분 내에 끝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끊겼고 이러면 위기죠. 굴리트가 뜁니다. 굴리트가 빨라요. 위쪽에는 칸토나가 있고요. 굴리트가 올리면 칸토나 헤더 가능한데요. 이번엔 실패입니다. 자, 탈압박을 시도하는 최재원. 좋은 찬스.
남은 시간 3분. 한 번의 공격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자, 소리아노 바이난입니다. 가스파르 들어왔어요. 소리아노 때려요. 아하, 말디니 환상적인 수비. 라스트 미닛 코너킥입니다. 올려주고 피노. 하지만 빗나가네요. 그 칸토나를 놓쳤던 게, 칸토나의 1대를 놓친 게 치명적인 데미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카파데비아, 카세레스, 가스파르. 오, 실수입니다. 자, 굴리트가 뛰어 들어가고요. 아래쪽 캐시에 레앙이 장드레에게, 장드레가 하프 스페이스 드리블 하지만 뺏겼어요. 자, 두 선수에게 한 골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8강까지는 단 한 골이면 충분해 보여요. 피노 다시 카세레스. 들어옵니다. 소리아노. 김유빈의 수비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이럴 때 로드리의 파워슛 한번 나온다고 한다면 이 경기 모르죠? 어? 박스 앞 들어왔어요. 디아 끊었고 디아 때려요. 아하, 슈팅이 아쉽게 빗맞았습니다. 연장 전반전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지르딘 지단 케르케즈 칸토나가 열었어요. 하지만 레앙입니다. 레앙의 하프 스페이스 드리블. 한 번에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칸토나 들어갈 수 있죠. 자, 레앙의 돌파 나왔고요. 장드레 다시 레앙. 뒤쪽 캐시에가 때렸지만 막혔고 이제는 피노와 디아의 역습입니다. 이거 좀 위태위태한데 디아가 들어왔어요. 디아 빨라요. 디아 빨라요. 디아 빨라요. 때려요. 막혔고 세컨볼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골리트 지단. 남은 시간 4분. 칸토나가 이번에 측면으로 빠집니다. 칸토나의 드리블. 칸토나의 드리블. 하지만 막혔고요. 남은 시간 1분. 자, 포르란입니다. 이렇게 승부차기로 갑니다. 승부차기. 양팀 키커의 능력치는 엇비슷합니다. 최재범 선수의 키커들이 이 후반으로 가면은 좀 더 유리한 모습은 있네요. 칸토나 왼쪽 깔끔하게. 포르란 막혔어요.
다시 지단입니다. 중앙 깔끔하게 바에나 깔끔한 왼쪽 상단 득점 블리트입니다. 오, 방향을 살짝 비껴나면서 득점 볼라이디아.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지놀라 지놀라가 또 한 번 득점합니다. 최재원 득점하지 못하면 패배. 키커는 소리아노. 득점하면서 이제 김유빈 득점하면 8강으로 향합니다. 키커는 태호. 왼발에 태호. 오, 막혔어요. 이러면 이제는 안기사가 득점하지 못하면 안기사 득점하면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갑니다. 레앙 막혔어요. 레앙 막혔습니다. 자, 최재원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역전의 기회가 왔어요. 키커는 가스파르. 가스파르 득점하면서 이렇게 승부차기에서의 역전승. 대구의 최재원이 8강으로 진출합니다. 그렇죠. 대구의 최재원 8강으로 진출합니다. 승부차기에서 분명한 우위를 보였던 김유빈 선수가 마지막 시점에 다가왔을 때 게이지를 조금 애매하게 채우는 모습들이 있으면서 상대 수비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 경기는 16강까지였고요. 조별리그 32강부터 16강까지 진행을 했고 내일 오전 10시죠. 내일 오전 10시부터 8강 경기로 여러분들 8강, 4강 결승까지 여러분들께 경기를 또 중계해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중계의 신보석이었고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